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예비군 전반기 작게 훈련을 받고 저녁 10시에 훈련 마치자마자 배고파서 여기 먹으러 왔거든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성대시장에 있는 텃밭 시래기 가게예요. 여기가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인데 여기가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거 소불고기 낙지전골 2인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이거 안 그러면 소불고기 낙지전골 2인이라면 콜라 하나 주세요. 몇 개 될까요? 하나예요. 공기파도 하나 가져가세요. 아, 오리고기 집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요. 원래 오리백숙 38,000원짜리 먹으려고 했었는데 문이 닫아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예비군 갔다 와서. 야, 고무치! 전투복이랑은 여기 다 있어요. 갈아입었어. 그래서 모자랑 신발만 지금 본인 그러고. 들어올리면 되나요? 이게 2만원이라고? 낙지랑 불고기 그리고 시래기 버섯 이렇게 야채 이렇게. 이거 네네. 낙지를 먼저 익으면 낙지를 먼저 먹어요. 이렇게 네. 익은 것 같으니까 낙지 위주로 먼저 먹어. 다른 사람한테 입장 이해가 돼. 하지만 그러면 주셨네. 방석이가 대덕이한테 얘기를 한다. 아, 원래 나오는 거예요? 당면 원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석이는 이 친구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 당면 원래 나오는 거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야, 그래서 지금 넣는 건가 봐. 이게 너무 그거 하니까 빠져. 멋지나 나나야. 근데 야, 금방 이거 되잖아. 나무 당면 몰라. 선배님이 대박. 일단 낙지 먼저 먹을게요, 여러분들. 낙지 너무 익으면 질겨지니까. 아니, 그거라도 해야 돼. 그렇게라도 그래야지 너네 마음이 돼. 솔직히 해결해야 돼. 안 하면 네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해결 안 돼. 불고기 스타일이네. 내가 다 좋아하는 거네. 아, 뜨거울 것 같은데? 낙지랑 아, 진짜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불고기랑 이게 이름이 소불고기 낙지 전골이요. 우리만 알아. 근데 그때 당시 그거 나서 또 먹으면 되는데 병리가 또 무서워라. 가봐야 될 거예요. 이제 방석이 불고가 병리가 그렇게 나. 아, 육수도 진짜 진하네. 아, 속이 풀리는 것 같아. 뭐가 잘해줘? 이거 2인분입니다. 방석에 근데 부도 내놓으면 진짜 병리를 부도 내놓고 아예 방석에 부도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병리니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진짜 공세를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더라면 면을 내놔버린 거야. 응? 뭐냐면 방석에 앞으로 내놓고 막 내 앞으로 내놓고 그냥 중등에 앞으로 내놓고 막 지금 괜찮게 있었어, 병리니까. 지금 분담 했었거든. 2만원요. 당면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라가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놓은 게 주머니가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다 내가 5,000만원에 당면은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 아, 빌라를. 그래서 정미 거였는데 원래. 근데 그때 이제 준비 되는 거 이미 해놨던 거야. 분담 아니라고.
여러분들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저만 여기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까? 야외 방송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핀 마이크를 살게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약간 잘 들릴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근데 경매인데 싸게 아니 베이스가 샀는데 지붕 가격을 주는데 어차피 명의가 돼 있으니까 이전이 안 들어갔지? 복도 안 들어갔지? 이전에 복도에서 비밀이 다 내는 거니까 그건 안 들어갔어. 어차피 개인은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몇 달로 잡힌 거였냐면은 부모님과 애가 삼촌이가 나한테 그 아빠 뭐냐면 빌라를 하나 명의를 해달라고 13평짜리 아니 8평짜리 9평짜리 방 하나 하고 화장실 있는 걸 여기 좀 해달라 해줬어. 고기, 낙지. 여기 또 버섯이 많이 들어있어. 내가 버섯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채취 식사는 혜택을 봐버린다. 근데 그때 완전 건강식이야. 채택이랑 나중에 나중에 걸려. 그게 나중에 걸려. 나중에 걸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반찬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마워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걸 내가 걸로 이사를 들어가 버렸으면 좋았어. 그렇지, 들어갔으면 이제 사전 판정이었는데 아, 여기 단골이시라고요? 여기 시작 아시죠? 내 세수가 살면은 그래서 근데 따지면은 그 투자 가치가 진짜 좋았어. 어딘데 분이가? 남녀도 선생님이 앞으로 해놓은 거나 김대기 앞으로 하는 거나 또 그 장국제권에 45분짜리 2개 경인이가 4개인가 근데 날라가면 뭐 이제 아 술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전화기 되면 돈이 돼갖고 잘하거든 근데 딱 그 3주째 한 번 받아보니까 이게 근데야 근데 그러니까 경인이가 부도 나면서 김여기도 강제로 같이 돼버리니까 얘가 그냥 나랑 관계가 더 문제란 거야 맞아 내가 경인이가 생각나면서 집을 좀 싸게 떠나는 거야 야 아이 압류 들어온다 그러는데 내가 그때 또 경이 차를 사는데 내가 보증을 했었거든 아 근데 씨 압류 들어온 데잖아 그래갖고 근데 경이도 무슨 돈 벌어가지고 줘야 되겠네 이만 줘야 되겠네 에이 이거만 가지고 근데 나는 받으려고 하진 않아 나는 그런 거야 나는 친구 따라다 강로가 진짜 많이 다녔어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왜다가 지금 방석이도 그렇지만 경인이도 마리안느님 반갑습니다 잘 살아 방석이 잘 살아 사실은 뭐 경인은 노산지 아 경인도 이제 한 그래. 2년 됐다 2년 그래? 진짜 2년 하여간 그렇게 되면 이제 잘해야 된다 이거지 오빠한테 내가 그 오빠한테 잘해야 되는 얘기인데 자 방석이한테 너가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아니고 방석이한테 나쁜 생각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방석이 절대 할 얘기 말했다. 누구? 저기 저 절대 할 얘기. 지금 준석이도 진짜. 아, 그 예비 훈련 받고 나서 밥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도 할 얘기 말한 나한테. 근데 광석이 이런 얘기야. 야, 또 문제가 있어. 시 발전물 주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가방이야. 그렇지,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자, 왜 나한테 할 얘기 말한 게 아니야? 준석이 그 집 문제. 그 미돈 가지고 받았다는 걸 샀다는 건 알아. 나도 얘기를 해서 알아. 근데 그 집이 어떤 연인고 준석이 어떻게 해서 저 나이 36살인데 군대를 늦게 가서 아니 지금 알았어. 알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안 해. 내가 집안 얘기 붙여주고 안 한다는 얘기지. 나 자기 관련된 말 얘기하고 안 해. 나한테는 얘기가 아주 순수한 얘기 해도 아까 별 받아서 한다고 해도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준석이 이건 광석이니까 들은 거야. 준석이에게 더 듣고 싶더라는 얘기지, 나는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되면. 근데 지금 광석이 얘기는 지금 눈에 광석이 얘기 많이 만들어서는 지금 너무 허파한 거지. 너무 지금. 아, 올해부터 예비군이 좀. 빡세게 바뀌었대요. 정지시간에서 오늘 설명해 주던데 빡세게 바뀌었어. 나는 양궁식 얘기 비웃 아예 비웃 들어가면서도 웬만하면 풀어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준식 얘기도 내가 그러면서 그럼 밥 한 공기 넣어주세요.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 나왔을 때 그저께 술 먹었을 때 얼마나 술 먹었을 때 그런 얘기
예비군법이 바뀌었대요, 여러분들. 주식이한테 내가, 너네 형보다 내가 못하지만, 너네 형보다 못한다고 그랬어, 내가. 왜냐면 너보다 못해. 왜냐면, 누구보다 강석이한테 해준 것만큼은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그게 무슨 얘기 나왔더라, 분명히 나올 때 그런 얘기 나왔는데. 봐라. 그, 지금, 아. 말 쓰니까 밥이 술술 들어가네. 강석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만, 뭐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준석이를 조정하고 있는 게,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난 이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준식 얘기도 하는 거야. 준식이 한 7년 전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돈을 빌려줬어. 이자를 뭐, 지가 뭐, 천만 빌려주면 뭐, 이자가 또 이하를 주고 사발을 주고 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지지 막 커다처럼, 아, 이 새끼 안 될 것 같은데, 너 뭐 해야 되겠냐고. 아, 저번에 천만 원 줬어. 야, 조금 지나더니, 야, 많이 돈이 부족한데. 왕종동님 여기 사시나요? 반갑습니다. 제 옛날에 여기 도깨비 시장 쪽에 살았었는데. 근데 부가 없어, 1년 지나도. 이자 한 번도 안 주면서도. 그래, 이거 아니다. 너 임마 빨리 포기해라. 포기했어. 돈 줄 게 없어, 나 이제. 딱 꺼내고. 아니, 돈 줄 게 없어. 걔 돈이 어딨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내가 걔한테 돈 달라고 쪼달리면, 쪼달리면. 아, 명동에 갔는 거. 아, 그거 재밌게 봐주셨죠. 죽지도 모르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2천만 원 때문에. 그냥 딴 사람한테도 빚이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 맞아, 여기 뭐 맛있는 소풍인가 앞에 그 김밥집 있어요. 그 말이야. 누나, 그런 거야. 나 이거 주시한테 절대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그걸 몰라. 나 걱정이야. 나 먹고 살 나는 지금 내가 죽을 정도로 아니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마. 나 안 달라고 그래. 센 거! 재수 씨가 언젠가 2, 3년 전에 어머니 얘기인가? 아주머니 돈 드려야 되는데요. 아, 집 팔아가지고 자, 그때 집 있었는데 집 팔아가준다고 했구나. 그 집 팔아가지고 진짜 찾아보니까 나 죽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아이 아주머니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누수한테 농담하고 이자만 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나 몰라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돈 뭐 그 안 되면 이렇게 드릴게요. 아 국물이 진짜 시원해. 그 말도 그만 거야. 속으로 그런 말도. 아, 구리 집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 저 대회에 나갔을 때 응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여기서 504번 가면 노량진 저희 집 앞에까지 가요. 한 공항 가면 우리 형들은 내가 다 해줬거든. 우리 형광우리 경민이 그렇지? 우리 도나도 내가 좀 해줬어. 많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 봤어? 경민이 나오고 이쪽거든. 그때 몇 백만 원짜리는 안 받았었는데 거꾸로 나는 힘드니까 처갓집에 한 2억 정도 해줬어. 장민님이 소파 대회는 푸우님 다시 보기 아니면 유튜브에 아마 업로드 돼 있을 거예요. 유튜브는 짧게 편집되어 있고 풀 영상 보시면 푸우님 다시 보기 네. 요 이런 반찬들도 이제 약간 그런 건강해지는 나물인 것 같아요. 영구인님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자기 집에는 내가 도움을 줬고 처갓집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거야? 그럼 아무래도 절대 한 명만 하지 내 집안 얘기 안 해. 나도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뱅크였을 때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 10,000원 내가 다 돈 빼고 처갓집에 돈을 내가 2억으로 받았었다고.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준석이가 진짜 잘못됐네. 아니 내가 들어보니 형제가 광석이만 들어봤는데 내 얘기 들어보고 내 얘기가 안 돼. 근데 장난이야 그렇게
너 금요일 그 현장을 보였다고 했잖아. 네가 제대로 한번 내기 냈어. 돈을 냈어. 돈을 내고. 난 폭파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쪽팔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말하고 누가 조금만 하면 얘기해. 아니 무슨 무슨까지가 못 열지. 내 일본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안 되는 거지. 너도 다 해줬다며. 성분이 되시고 너 되시고. 아니 준대가 안 되니 어떡하냐고 그러면 말을 다 듣다가 안 돼가지고 하는 제가 열면 뭐 열지를 못해. 누가 나오려고 하겠냐. 제가 열는데 매년 그냥 꼬들 꼬들 아닌 거야. 꼬들 하나 봐요. 지금 그런 것 같아. 딱 5년만 하고 일을 하네.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아예 그냥 먼저 우리 앞서 이번에 사과할 때는 아예 그냥 문 사람만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 뭐라 보니까 그냥 그 뭐라 하면 떠달라면 떠줄 거 없는데. 아 근데 진짜 약간 속 풀리는 느낌이야. 육수가 맛있고 좀 시래기 이런 걸 먹어서 그런지 땀이 쫙 나면서 속이 좀 안 좋았는데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안 해주면 항소를 했어야 돼. 그래서 행사를 하고 싸울 거야. 그래서 내가 행사 안 하면 관객이 잘못 어차피 이게 형제시장의 싸움이 대부분 같이 가게 돼 있어. 근데 보험료가 나이만으로 부르고 있어? 정확한 얘기는 모르고 정확한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말 안 되고 다른 얘기 나오면 되지. 아니 나이 먹어서 나도 방사리한테 나하고 사대하고 수학을 야, 그러면은 그래놓고는 그러면 저기 저 광석이한테 그러면 고대로는 이자까지 보내서 다 받아? 그 나쁜 놈이지 그러면? 그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대한테 얼마나 그 공부가 많이 그 예를 들어서 싸가지 공부를 맞아. 야, 그러니까 내가 범위도한테 그러잖아. 그래도 그 양분 내가 먹을까?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명동에서도 불고기 먹었을 때도 냄비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 그때도.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그래.